자,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왓츠업 시간입니다. 자,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 모셨습니다. 고문님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또 국제유가가 뭐 지금도 뭐 계속 어제까지도 올라갔지만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. 이러면서 시장이 바로 충격이 오는데 우리도 지금 긴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. 오늘 시장. 지금요, 요거를 거꾸로 뒤집어 보면 뭐부터 시작되면요. 3월 네. 16일 날 네. 러시아 디폴트 얘기가 지금 확 돌았어요. 네, 월가에. 그렇죠. 그러면서 그거를 거꾸로 하는데 그러면 디폴트 전까지 바이든 측에서는 계속 지금 압박을 넣고 있으면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러시아의 핵심 산업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제재를 가한다. 네. 이 얘기들이 이제 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14년 만에 130불 넘어갔습니다만 저 수직 상승하는 부분은 네. 3월 16일까지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거기다가 지금 저렇게 올라가는데 뭐 진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러시아가 저 사우디아라비아가 네, 사우디는 왜요? 아니 가격을 올려버렸어요. 4불 95전을 올리고 리비아도 감축한다 그래갖고 지금 뭐 지금 불 붙는데 지금 네. 기름 쏟아부격이 됐거든요. 그러면서 지금 러시아는 세계 원유 공급량 11%를 차지하는 3위의 산유국인데 자 뭐 그러면 생산해서 지금 수출을 안 하고 있냐? 그건 아니에요. 네네. 수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서 부두 노역 노동자 하역 노동자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. 러시아 건 못하겠다. 러시아산 안 된다. 예,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한 물량의 70% 정도를 구매자가 없어요. 최근에 우리가 보도한 것 중에 우랄 원유를 이제 우리가 뭐 샀다 그렇죠. 안 샀다 뭐 이런 얘기들 네.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러시아 원유 70%는 구매자가 없는 부분. 그래서 지금 뭐 쉘이 그걸 좀 싼 가격에 사갖고 지금 해서 굉장히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서로 감아가면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. 제재가 가하면 지금 일단 바닥을 150불로 보고 네. 그러면 제재가 가면은 지금 러시아가 하루에 이 수출량이 400만 배럴에서 500만 배럴인데 그것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? 네. 그럼 뭐 배럴당 200달러 가는 거는 뭐 불본 듯하는 200달러 갈까요? 예. 이 제재가 가해지면 그러면 지금 이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제 비축유 6천만 배럴을 지금 뭐 쏟아붓는다. 우리나라도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버텨 줄 것인가. 사실 6천만 배럴은 하루치도 안 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렇다면 500만 배럴을 커버할 수 있는 양들이 나올 수 있느냐. 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이란 핵 협상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. 네, 굉장히 복잡한 방정식으로 지금 갖고 있는데 현재로는 지금 뭐 출구가 안 보이기 때문에 1970년대에 일어났던 오일 쇼크와 맞먹는 에너지 위기가 가능하다는 얘기들이 지금 살금살금 나오고 네. 있습니다. 분수령은 저는 16일로 보고요. 16일이요. 예.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지금 괜히 유턴은 우리가 맞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뭐 유가가 지금 130 올라가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야, 이거 이러면 한국 경제는 뭐 또다시 삼고라는 뭐 금리까지 올라가면은 거기다 네. 물가까지 지금 뭐 어차피 뭐 유가가 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삼고 시대에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니냐. 근데 한국은 사실 뭐 잘 아시지만 지금 OECD 중에 원유 의존도 1위거든요. 거기다가 네. 1인당 원유 소비량도 4위래서 굉장히 지금 이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4%대 뭐 얘기하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은 물가가 지금 갈 수밖에 없고요. 지금 유가가 급등하면은 소비가 위축돼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한 이런 경제 위기에서 회복하는 중인데 이 바로 경기 침체.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네. 슬로우 인플레이션이니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드디어는 우리가 듣기 싫은 3차 오일 쇼크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. 120불 돌파하면요.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.4% 지금 내려옵니다. 이건 네.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계산한 식인데요.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지금 체력이 굉장히 방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조그마한 뭐 오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울 지경이고 지금 물가가 6개월째 지금 연속 3% 이상 상승 흐름 유지하잖아요. 이게요 유가는요 이 소위 말하는 미룰 기간이 없어요. 네. 들어오면 올라가면 바로 한 두 달의 어떤 이런 시차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
아주 뭐 길어야 3주 정도 있으면 바로 영향이 오거든요. 그렇다면은 다음 달 이번 달에 지금 4% 이상의 물가를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입니다.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진행 중이라는 뭐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은데 네. 그 원인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유가 상승이 이것을 가속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국제 정세를 보면 3월 16일이 지금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할 거냐 안 할 거냐가 지금 결정이 되거든요. 그날 7억 불 정도의 채무가 지금 돌아옵니다. 채무 변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뭐 경계선으로 해서 네. 이 문제가 풀릴 건가 말 것인가 장기화로 갈 것인가 단기화로 갈 것인가 그러한 변곡점에 서는 부분들이 다음 주에 지금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. 네. 자, 국제유가가 이 200달러 진짜 갈 것인가. 뭐 오늘은 또 지금 러시아 부총리는 만약에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 취하면 유가 300달러까지 갈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엄포를 내고 있고 만약에 제재에 동참하면 독일에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 공급 중단할 수도 있다.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는 와중에 미국이 뭐 이제 유럽에다 그럼 천연가스 좀 줘야 되잖아요. 네. 천연가스 지난달에 천연가스 수출 1위로 올라갔어요, 세계에서. 네.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사태로 굉장히 이 방정식이 고차화되는 그러한 지금 굉장히 긴박한 한 일주일이 이제 앞으로 네. 펼쳐질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3월 16일이 또 중요한 변곡점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다음 주 한 주 정도까지는 한번 저희가 잘 조심히 버텨봐야 되겠습니다.